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? 오르소 테크놀로지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3만 300원에 네. 10%. 이거 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, 이거는? 아니, 그쪽에서 추천해 왔었습니다. 아, 누가 추천했어요? 아, 그거 저기 멘토님들이야. 아, 그러셨어요? 아, 예. 다 현재가 오래됐어요. 이게 이런 종목 신규주들은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반도체 장비 쪽도 되게 안 좋았어요. 한 2년 동안 예.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고점 찍고 많이 빠져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뭐 반도체 소부장 뭐 디스플레이 쪽 다 빠졌어요, 이게. 아, 그다음에 예. 이 종목은 신규주잖아요. 예. 신규주는 제가 방송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뭐 2년 정도는 보지 마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. 신규주 같은 예. 경우는 사이클이 한 2년 주기로 돌아와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신규주는 2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면은 예. 제가 물타기를 조금 해도 괜찮겠습니까? 아니요, 안 돼요. 이거를 네. 물타려 가지고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탈 이유가 없죠. 단가를 낮춘다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. 예. 이 종목은 단가의 범위가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. 2만 원까지 들고 있다가 2만 원에서 보고 추세가 돌리는지 보고 그때 우리가 더 사는 게 나아요. 지금 사지 마시고요. 한참 더 걸려야 돼요. 이 종목 한참 걸려요.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가지고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17,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. 아마 친천 넘어가면은 네 그때 한번 전화 주시고 그때 전략 짜는 게 나아요.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